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고 이종욱 WHO 사무총장의 유지를 계승하여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학, 간호학, 의공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국제학, 개발학, 지역학, 영어, 스페인어 등 어학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잠시 기관 소개 동영상으로 코피를 소개하고 이후 개발협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성별, 지역, 종교에 관계없이 지구촌 모든 사람이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뜻을 이어받아 질병 없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06년 설립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코피. 국제협력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글로벌 보건의료 파트너 코피는 지구촌 곳곳에 생명을 나누는 가치를 실현합니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최초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대한민국. 개발도상국의 아픔과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구촌 모든 사람이 서로 공존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코피가 세상에 온기를 전합니다.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부족한 의료시설과 인력,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남북한 주민 모두의 생명, 건강과 미래를 위해 상호간 교류와 협력으로 한반도 건강공동체 실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재외동포들에게 한민족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족적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함께하고자 합니다. 2007년 시작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교육 프로그램인 이종욱 펠로우십. 지난 10여 년 동안 29개국 840명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보건의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업적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인류애,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희망, 언제나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스스로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선물합니다. 생명, 희망, 공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코피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지구촌 건강이 꽃피다. 코피. 어떻게 국제 보건을 하지 말까?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술 전문가, 다른 하나는 국제개발 전문가입니다. 저희 재단은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보건학, 보건의료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이 실무 경험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밖의 영역은 건축, IT, 농업 등이 있습니다. 국제개발 전문가는 담당 해당 지역의 현지 사정을 밝게 알고 있고 사업 관련 개발, 관리, 그리고 평가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지칭합니다. 더불어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사업의 안건을 논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나 지역 개발 위원회 대표를 만나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의 수요를 파악하는 일을 하곤 합니다. 국제개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전공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대부분 국제학, 지역학, 국제관계학, 국제개발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기술 전문가는 특정 분야 전공을 해야 되는데요. 건축, IT, 보건, 농업 등이 있습니다. 미래의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 되려면 우선 세상을 바라보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슈와 범분야적인 어떤 현황들이 있는지 관심이 필요하고요. 특히 본인이 좋아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에 대한 경제, 문화, 사회면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해외 봉사활동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재난복구 현장이나 국제기구 봉사단을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봉사단원을 모집하여 파견하는 것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UN에서 지정한 6가지 언어 중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면 본인의 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는 다양한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요.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 다양한 기관들도 있는데 하나씩 알아볼까요? 정부에 속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있고요. 외교부 산하에는 한국국제협력단, 기획재정부 산하에는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비정부기금은 우리나라 토종 NGO인 굿네이버스, 그 밖에 미국을 기본으로 한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개발 관련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대학 또는 병원 등에서도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국제개발 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끊고 각 영역의 고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함께 협력하는 민간협력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성장하면서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역사와 문화와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 내 생각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관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현지 사무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 관리는 그 사업 관계자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관리를 하고 또 실제로 사업지에서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저희 미얀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단 보건의료 사업의 경우 사업 관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미얀마 보건체육부 중앙정부죠. 그리고 하나는 양곤주 보건국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업지인 레구탄시 관계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존의 사업을 관리하는 것과 함께 또 협력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무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출근 퇴근을 잘하는지 살펴보는 것, 그리고
사무소에 주어진 돈을 필요한 때에 적정하게 잘 쓰는 것. 저희는 이거를 사무소 예산 집행 및 관리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런 이거 외에도 좀 많은 게 있는데 크게는 이런 사항들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사무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지 직원들하고 잘 소통하고 협업해서 조직 내 시너지를 이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현지 시장이나 맛집, 관광지 같은 데를 둘러보기도 했고요. 평일에는 아무래도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저희 현지 직원분들과 많이 대화를 하면서 적응을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지 직원분들하고는 일상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미얀마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좀 편하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저는 좀 많이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다른 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되게 적극적이시고 외향적이신 분들은 본인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호회나 모임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이제 본인의 취미 생활도 즐기시면서 동시에 현직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시면서 더 적응을 빨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엄마 같은 경우는 2020년도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지 의료 현장에 필요한 방역 물품과 또 의료 장비를 지원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보건 의료 인력들을 보호하는 보호복과 장갑, 그리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선별하는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를 지원했는데요. 특히 이렇게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에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것들의 일부를 지원했다는 점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자 지원뿐 아니라 한국의 방역 경험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온라인 세미나를 웨비나라고 하는데 이 웨비나에 미얀마 보건의료 인력분들을 초청할 수 있었던 점도 매우 보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를 통해서 한국의 방역 경험과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를 했고 이 자리에 이제 미얀마 분들이 오셔서 많이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학연에 와서 현장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좀 국제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또 세부적인 분야, 저희 재단의 경우는 이제 보건의료 분야인데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도와주시는 사업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잘하고 그분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업 관계자분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또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진로 탐색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잘하는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좀 이렇게 다양한 거를 경험해보고 또 새롭게 체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 사회에 어떤 다양한 분야의 직업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본인의 그 진로 탐색에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자니아 사무소에 파견 온 지는 한 이제 8개월 차 접어들었고, 그래서 지난 3월에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기 직전에 탄자니아 사무소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사무소에 이제 파견 온 이후에 인상 깊었던 적이 두 번 정도 있는데요. 한 번은 그 대한민국 이제 대외협력, 경제협력 자금으로 건립한 그 탄자니아 최대의 병원이 있는데요. 그 병원에서 이제 의료 인력들의 기술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코피에서 최대 충격과 세습기 그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교육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육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3년 만에 최초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후로 한 3개월간 60여 명의 환자를 최초로 치료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마피아섬이라고 저희 사업지 중에 작은 한 지역의 아주 작은 보건지소에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마을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져야 할 보건지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산모들을 위한 뭐 수술실 하나 변변치 않았는데, 저희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건지소 안에 작은 수술 병동이 생겼고, 저희가 최근에 지난주에 방문을 했을 때 마침 한 산모가 출산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산모와 그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의 지원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산모 산전 산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고, 이런 시설에서 출산을 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의 지원을 통해서 최근 뭐 벌써 6명의 산모가 그 병동에서 네, 안전하게 출산을 마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되게 뭉클했습니다. 개발 협력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이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연마하고 또 남들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이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타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 능력 내지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좀 많이 연마할 수 있다면은 이 분야에 있어 나중에 원하는 바 매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종욱 박사가 WHO의 차기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2003년 1월 한국인이 처음으로 국제기구 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6대 사무총장 이종욱 박사입니다. 20년간 WHO에 몸담았던 이종욱 박사가 마침내 사무총장의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열악한 보건 환경을 겪었던 소년 이종욱. 그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건 문제를 책임진 보건의료계 리더였습니다. 젊은 의사 이종욱을 WHO로 이끈 것은 한센병이었습니다. 한국보건소에서 한센병 환자를 만난 인연으로 한센병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1983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한센병 퇴치팀장을 시작으로 백신 면역국장, 결핵국장을 거친 이종욱 박사는 2003년 사무총장 취임 후 전 세계인을 위한 보건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1998년 백신 면역국장 시절 이종욱 박사는 소아마비 유병률을 세계 인구 만 명당 한 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성과를 이뤄 사람들에게 백신의 황제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종욱 사무총장은 200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에이즈 환자 300만 명에게 항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를 제공하자는 3x5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심각한 전염병 중 하나인 에이즈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 최초 국제협약인 담배규제 기본협약을 제정, 유엔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2004년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는 등 국제화 시대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이종욱 사무총장을 사람들은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렀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했으며 집 한 채 소유하지 않았던 이 사무총장. 그는 WHO 사무총장으로서 3년 동안 60개국을 순방하는 힘든 여정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였던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던 이종욱 박사는 WHO 총회 준비 중 과로로 쓰러져 WHO 총장 5년 임기 중 3년째인 2006년 5월 22일 서거했습니다. 이종욱 박사가 남긴 업적은 아직도 세계 보건의료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젊은 보건의료인재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옳은 일을 옳은 장소에서 옳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말로 실천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이종욱 박사의 뜻은 그의 뜻을 기려 설립된 이종욱 기념재단이기도 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I believe that this adventurousness made him great at work and at life. If ever he seemed stern or impatient, I believe it was because he had so much to accomplish in the time that he had.